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쇄물을 대국 정부에 수출해서 외화 획득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계속 영국, 서독, 일본 등에서 공급하고 있던 주세, 담배, 성냥 증지 38종을 한국 조폐공사가 국제 입찰에서 낙찰을 보아 오랜 수관을 이루었습니다. 모두 10억 5천매 증지류 가운데 1차로 2억 3천매를 수출, 모두 25만 8천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는데, 이 증지류는 현재 동남아시아 제국과 중동 지역 일부 국가에서 유가증권을 수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계속 노력하면 해외시장 개척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게 됐습니다.